안녕하세요, 휴지입니다. 자, 오늘은 그래니 1.5 버전 업데이트 내용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. 저번 자동차 엔딩 볼 때 4층에 다락방이 숨겨져 있는 거 보셨잖아요. 할머니의 애완동물, 즉 펫이 있었죠? 오늘은 그 친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페셜키로 3층 올라가가지고 문 좀 열어놓고요, 우리 거미 친구를 한번 만나봅시다. 맞습니다. 요번에 3층에 이어서 또 4층까지 추가가 되었는데, 여기 다락방에 보시면 귀여운 할머니 애완동물이 이런 식으로 숨겨져 있거든요. 이 녀석의 얼굴 한번 볼까요? 와, 바로 죽는구나. 잠깐만, 그렇다면은 이 석궁으로다가 막 잡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보시면 지금 먹잇감만 노리고 있거든요. 야, 에임 조절 잘해야 된다 이번에는. 응? 이렇게 실수하지 말고. 자. 야! 뭐야, 왜 안 죽어? 아, 이거 그냥은 안 잡히나 본데? 설마 고기를 먹고 있을 때 잡아야 되는 건가? 이번에는 고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야! 아, 뭐야! 아, 왜 벌써 튀어나와 있어? 와, 이거 문제 있네. 자, 어떻게 할 거냐면요, 저는 저 고기를 넣고 석궁을 빨리 먹어서 이 거미놈을 맞춰버릴 겁니다.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자. 자, 고기 여기다 놓고 석궁 잡고 그 다음에 총알 집어서 바로 돌아가지고 팍! 완벽한 시뮬레이션이에요. 오케이, 고기 넣고. 아이고! 왜 고기 안 먹어? 나를 먹어! 고기 놓고 바로 석궁 집어서 거미한테 쏴볼게요. 기다려봐 이 자식아, 내가 쏴줄 테니까. 이건 안 먹어라 이 자식아! 와! 진짜 열받네! 아, 근데 왠지 이거 석궁으로는 안 잡히는 것 같거든요? 제가 봤을 땐 저번에 실패한 이게 답이야. 여쯤에서 쏴가지고 저거를 버튼을 맞춰서 셧다를 내려야 돼. 그렇지! 이러면 못 나오지 멜롱! 아, 이걸 다시 맞추면 문이 또 열리는 건가? 쫄쫄하시고 떠태용! 한번 닫히면 끝이군요! 나이스!